현실적으로 재정상 현실적 재정이 부족을 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하게 됐고요. 근데 그게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윤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. 이 오랜 동안 계속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현 지역에 대한 민원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후순위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공방이 있었지만 저희가 졌지만 이건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돼가지고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. 민투법상의 47조 항목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입니다. 우리 공익을 위해서는 처분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. 공익 처분이 나가면 민간 사업권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. 취소가 되니까 유료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고 그냥 도로법상에 적용을 받게 되고 사업자는 당연히 그냥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. 저희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무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처음부터 다가섰고요.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거기서 우선 저희가 선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비용 나중에 정산을 할 개념이지만 선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지금 저희들 의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할 예정이고요. 그건 비용 자체는 저희가 재원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요. 금액적으로 따지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저감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희 두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무료화될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앞으로.